아침 6시에 일어나 개밥 줘, 소밥 줘. 자,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연습생들의 무대. 자, 이번에 먼저 A9의 이용진 연습생의 무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상에 송광호 분장한 건가요? 아니요, 저 대한민국 레전드죠. 나훈아 선배님. 아, 네, 그래요? 너무 좋아하고 너무 존경해서 아. 나훈아 선배님의 항상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고 행동을 항상 아. 따라하고. 근데 여기 매력 포인트가 섹시라고 적혀 있어요? 어디가 얼마나 그 섹시하다는 건가요? 어느 정도만 시간을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네,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근데 찬데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아, 그래요? 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바깥에 지금 폭염인데 나갔다 올래요? 아닙니다.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결혼을 했네요. 아, 예, 맞습니다. 예, 4월에 결혼했습니다. 아이돌인데 결혼을 했어요. 이 소녀 팬들이 좀 상처를 많이 받을 텐데. 뭐 결혼은 제 아이돌 인생의 커리어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요? 누구한테 그렇게 미소를 보내시는 거예요? 나훈아 선배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무대 준비하셨나요? 저는 고음 위주의 보컬입니다. 얼마 전에 최고 히트했던 네. 스카이캐슬에 나왔던 OST 리얼라인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일단 뭐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주시죠. 음악 주시죠. 이용진 연습생 뭔가 분위기를 잘못 잡았다라는 생각 드시나요 혹시? 아니요, 저 연습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네. 도대체 뭐라고 노래를 부를 거예요? We are live. 그래요? 예. 야, 우리 또 보컬 쪽에서는 우리 김현우 트레이너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얘기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입사 김경호 씨 어떤 그 샤우팅 네. 창법과 좀 흡사한 어떤 발성으로 노래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뭐랄까 무대에서 상당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어떤 예 그런 모습이 아주 꼴불견이었어요. 뭐 특별히 뭐 또 다른 개인기 같은 거 있으신가요? 저 BY 씨. 저희 BY 트레이너님 랩을 또 너무 좋아해요. 한번 들려주시죠. 아봉 노래 가보자고. 아봉 노래 가보자고. Yesterday 네가 바로 쪼녀였어 day day. 빙계만 가득했었지 어둠에 대한 고난과 day day. 어떠신가요? 비와이 원래 거를 한번 보여주시죠. 오리지널이 오리지널 예. 네. 잠시만요. 오리지널이 뭐였죠? 한번 돌아가 보자고. Yesterday day 너가 바로 소녀였을 때에 핑계만 가득했었지 미래에 대해 소망과 두려움이 내 안에 공존했을 때에 예예 그때에 난 거짓말쟁이 빰빰빰. 너무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많이 봤는데 우리 이용진 연습생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김현우 트레이너님. 야 성스러운 보이스에 전율이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삐드립니다. 삐드립니다. 이야, 좋은 평. 사실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안 들렸지만 일단 A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B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아,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A9의 이진호 연습생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아, 같은 회사에. 야, 나 우승을 보래, 우승을. 안녕하십니까, A9의 이진호입니다. 아, 그래요? 저기, 혹시 뭐 분장하신 거예요? 아, 분장이 아니라요. 제가 지금 저 비봉 쪽에서 건강원 하고 있는데 평소에 이러고 다닙니다. 건강원이요? 예. 아로니아랑 저 또 딴 것도 하고요. 아 그래요? 예. 또 그래요? 예. 그래요? 예. 싸게 줘요? 예? 싸게 줘요. 자, 좋아요. 아니 여기 보니까 롤모델이 지상렬 박명수라고 썼는데 맞나요? 예. 여기 앞에 우리 또 김수용 우리 트레이너님도 계신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자 어떤 무대 준비하셨는지 볼게요. 저는 이제 약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꿈과 희망을 준비한 노래 음악 주시죠. 힘차게 달려가자 빛나는 태양이 우릴 부른다 K-Cops 로봇 수사대 로봇 수사대 승리는 응? 우리의 건 민족의 힘에는 당할 자 없다 많아 나쁜 아따 문제였다 언제 어디서나 정의를 위해 싸우는 로봇 수사대 케이카 네 자 심사평을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 저는 이러한 비트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아. 원래 좀 평소에 미디엄 템포를 좀 좋아하세요? 아 그러세요? 그럼 그런 템포에다 그럼 그런 템포에다가 랩 한번 해보실래요? 랩이요? 네. 예 가능합니다. 그 자작한 제가 가사 써놓은 게 있거든요. 네. 제가 네 들려주세요. 건강을 하면서 가사 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네 좋습니다. 중요하죠. 아침 6시에 일어나 개밥 줘 소밥 줘 할머니 밥 차려드려 깨박지서 깨털어 비 오면 고추 걷어 해 떨어지면 자빠져자 아침 6시에 일어나 개밥 줘 소밥 줘 할머니 밥 차려드려 깨박지서 깨털어 비 오면 고추 걷어 해 떨어지면 자빠져자 아침 6시에 일어나 개밥 줘 소밥 줘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 잘 들었습니다 아 네 사실 저렇게 조금 쓴 가사로 저렇게 자신감 있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거든요 저는 A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뭐 이렇게 외모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그 내적으로 그 소녀 같은 감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녀 팬들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네, A 드립니다. 네. 또 건강은 또 잘 되시라고 D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들어가 주시고요.